안녕하세요.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. 오늘은 아킬레스건이 짧아져서 발 뒤꿈치에 통증이 있거나 바른 자세로 걸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및 근력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동작입니다. 첫 번째 동작은 앞에 있는 의자를 가볍게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합니다. 최대한 무릎을 펴시고 반대쪽 다리를 구부리게 되면 뒤쪽으로 보냈던 다리에 아킬레스건 및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15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. 1회씩만 반복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두 번째 동작입니다. 한쪽 다리를 의자 위로 올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게 됩니다.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지그시 누르게 되면 종아리 및 허벅지 뒤쪽 근육이 당기게 됩니다. 이 자세에서 15초 이상 유지하시고 3회 반복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. 1회씩 반복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세 번째 동작입니다. 세 번째 동작은 종아리 근력 운동이 되겠습니다. 앞쪽에 있는 의자를 가볍게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이때 동작을 천천히 하시게 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동작을 15회 반복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1회만 반복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잘 따라해 보셨나요? 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운동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근피로 및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혹시나 운동을 할때 통증이 나타나실 경우에는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